이런데 돈쓰기 너무 아까워. 언니들이 알려주는 돈쓰기 아까운 곳 처녀들 다 모여. 처녀요? 나 있잖아. 여기 처녀 처녀. 나 처녀 때 기억나? 이런 거 기억나는 거지? 오랜만에 듣네. 우리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살면서 돈 쓰기 이거 진짜 아깝다. 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차에 관련된 거 주차. 주차비 엄청 아까운 거예요. 아깝죠, 아깝죠. 원래 지방에 살았죠. 지방에는요 주차 그냥 아무데나가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서울 올라왔을 때 잠깐 어디다가 세 놓으면은 딱지가 나오라니까 너무 그게 짜증나가지고. 그래서 주차 무조건 주차장을 가야 돼. 차라리 1주차 2만 원이 훨씬 싸. 맞아. 그, 아니 나 며칠 전에 나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빠 그때 기억나? 이제 뭐 신호 잘못 봐가지고 유턴을 한 거야. 근데 네 명이 오빠를 보고 다 돈 거야. 경찰이 앞에 서 있었다? 세우세요. 그래서 오빠한테 오빠 우리 때문에 지금 네 명 다 돈 거야? 근데 오빠가 야 우리 빨리 튀자. 다 걸렸어. 근데 그게 잘못 들어 12만 원인가 나왔었거든. 잠깐 이렇게 하는 거 정신 잠깐 논 사이에 맞아. 있어. 택시비 처녀 때 자꾸 처녀야. 어렸을 때는 택시비 그냥 못도 모르고 탔었다? 그게 되게 아까운 거였다. 맞아. 일찍 내가 일어나가지고 하면 될 거를 왜 이렇게 그때는 아 요즘 기름값 너무 비싸. 그치. 기름 별로 타지도 않았는데. 맞아. 갔다 오기만 하면 무조건 3만원씩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면 끝인 거야. 요즘 기름값이 너무 비싸졌으니까. 인수한 편의점 장난감이야. 나도 엄청 애기들 한번 다 들어갈 때 하나씩 사줘야 되는 거. 옛날에는 그냥 젤리나 이렇게 먹는 게 솔직히 남는 거니까 솔직히 먹는 건 상관이 없어. 먹는 거 안 비싸. 이케아 1,000원 2,000원 이 정도인데 이제 장난감이 나오기 시작해 편의점에서. 사탕 하나가 총에 들어있어. 나 지금 그 생각했어. 뭔지 알죠? 2,500원 3,500원 너네 집에 내가 두고 왔던 고스트볼 신비 아파트 고스트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짜리가 이게 4,500원인가 그랬지? 진짜 비쌌어요. 이게 4,500원이에요 근데 이 안에 뭐 초콜릿도 들어있고 뭐도 있겠지. 아무것도 안 들었어. 그냥 그 볼이야. 볼이야? 고스트볼 디자인인가? 진짜 그냥 껍데기 벗기면 진짜 요만한 꽃게볼 안에 닭목기 클립이 하나 들었어. 와 이건 사기지. 나 한 번 갈 때마다 그렇게 털리면은 맞아. 나 여러 번 하죠. 비 오니까 우산! 아 엄청 아깝다. 비 오는 날 우산 하나씩 사면 이제 집에 투명 우산이 엄청 많다고. 전 김치요. 많이 안 먹어요? 은근 많이 들어가. 이게 옛날에 담근 김치 집에서 받고 이런 거 1년 내내 먹어왔다면 호기 김치 사면 한 3만원 나도 맞아. 금방 먹어. 맞아. 어제도 마트에서 장보는데 김치를 안 샀어. 그래서 어머니만 해달라 그랬지. 친구가 마트 거 맛있어. 알지. 진짜 맛있어. 알지. 금방 먹게 되는 거지. 그거 아니어도 20만원 막 25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까지 사봐 거의 30만원이지. 맞아. 이런 거 너무 아까워. 아까워. 식료품 하니까 생각난다. 집에서 뭐 만들어 먹으려고 장 봤다가 남은 것들. 아 그래. 대파. 우리 대파 옛날에는 이거 한 단 해가지고 하는데 실제 쓰는 건 몇 두 개밖에 없잖아. 맞아. 대파는 냉동실에 넣을 수라도 있지. 금방 썩는 것들 진짜. 그치. 한 번밖에 안 해. 양배추 이런 거지. 이만한 게 한 통이야. 근데 그 양배추 정말 조금 쓰잖아. 맞아. 이만큼은 그냥 냉장고에 썩어져 있다 나중에 갖다 버리니까. 그러면 그때 사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 또 아까워. 맞아. 그래.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비싼데 만약에 냉장고 한 번 털면은 그 안에 진짜 별로 안 들어가는데 바로 몇 개를 한 번에 치워져 버리는 거니까 비싸. 나는 지금 들어서 생각하는 건데 어렸을 때 샀던 못된 고향에서 샀던 귀걸이? 집에 마치 막 이 생각이 들어. 집에 큰 가구라던가 큰 것들만 있으면 싹싹싹 정리하면 되는데 정리를 할 수 없는 잔잔바리들이 많아지면서 칙칙칙 굴러다니는 거예요. 버리기 전에 이거 나중에 뭐 할 때 써야지? 뭐 할 때 써야지? 하고 모아놨는데 나중에 진짜 빠지면 하고 결국 또 다 그냥 버리게 되지. 버리게 되니까 1,000원, 2,000원짜리 맞아. 근데 나 핸드폰 비는 얼마 나와요? 10만원 많이 나오네. 아니 기계값이 나왔죠. 기계값 포함해가지고 원래 이제 저번에 썼던 거가 기계값 포함 15만원 기계값 빠지니까 8만원? 9만원 이게 기본으로 나오니까 요금제 너무 비싸잖아 솔직히. 쓰는 거에 비해서 5G 욕 나온다 진짜. 맞아. 5G도 4G로 바꿀 수도 없다. 5G 전용 요금제 써야 되는 거잖아. 아 나 모르고 썼지. 근데 뭐 그렇게 막 터지지도 않아. 요즘에 그 망이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이거 알뜰로 바꿨잖아요. 네. 그리고 싸졌어요? 엄청 싸졌어. 얼마 내지? 2-3만원 진짜 싸다. 확 내려온 거 괜찮아요? 잘 타 가지고. 맞아. 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다 아껴. 근데 그러니까 확실히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겨. 그렇지. 어차피 내가 8만 원 낼 거 한 번에 3만 원밖에 안 냈다. 5만 원 썼어. 5만 원 썼어.
나는 저녁에 쇼핑하는 거 아까워. 배고플 그러니까, 때? 예,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새벽에 쇼핑할 때, 그러니까 뭔가 충동 구매. 아. 그때 충동 구매 생기잖아요. 아침에 취소. 저는 가전 가구 싼 거 샀을 때 아까워요. 진짜 싼 게 비스덕이라고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없어서 그래 이거라도 하나 있으면은 잘 쓰겠지 하자. 또 사, 또 사. 두 번 쓰고 그거 고장나. 또 사. 또 사. 기왕에 살 때 그냥 그 돈 모아가지고 짱짱한 거 사놨으면은 몇 번 더 쓸 수 있는 거를 진짜 한두 번 쓰고 갖다 버리는 거 막 사야 되면 진짜 아까워. 맞아. 맞아. 아이섀도우 팔레트 내가 안 쓰는 부분 비슷해. 아까워. 맞네. 나 아직도 파파네. 그러니까 잘 쓰는 거는 이렇게. 아, 그러니까 그런 걸 사면 안 돼. 그냥 하나. 하나. 모노 사야 돼, 모노. 근데 모노가 한 두세 개 있어야 되잖아. 오, 두세 개 잘 쓰면 사면 되는 거야. 그 아이 팔레트 뭐야? 3만원 하잖아요. 요즘부터 2-3만원 비싸요. 비싼데 조지는 색깔 두 개밖에 없어. 맞아. 그걸로 사야겠네. 맞아. 근데 이제 그것도 많이 안 팔아. 요즘 다 팔레트로 바뀌었어. 맞아. 그리고 가격 올리고 그지? 소비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그런 건 어때? 보조 배터리? 괜찮아요? 난 괜찮아. 아니 고장 나면 또 사야 되잖아. 얼마 많이 고장 나? 고장 났어. 얼마나? 그 고속이 안 돼. 얼마나 썼는데? 2년 그럼 뽕 뺐지. 아, 뽕 뺀 거야. 아, 그런 거야? 그 정도면 뽕 뺀 거야. 아, 편의점에서 파는 핸드폰 충전 라인. 아, 맞아. 다이소에서 파는 핸드폰 충전 라인. 그래. 맞아. 이 악세사리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정품을 꽂아주세요. 아, 근데 정품 너무 비싸. 비싸죠. 정품이 10만원이 넘어가니까. 맞아. 그래요. 여러분 분수기 아까운 것도 좀 해봤는데 공감이다, 공감. 또 다른 것들 있으면 우리 마마님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알겠죠?